안녕하세요. 그립토 기타 혁쌤입니다. 네, 이번에 연습해보실 곡은 에드시런의 Bad Habits입니다. 자, 오랜만에 초보분들도 도전해보실 수 있게 원곡의 느낌을 살리면서 최대한 쉽게 연습하실 수 있는 주법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자, 바로 코드부터 보실게요. 네, 우선 저희 자막으로 나가는 코드표를 보시면 빨간색 점이 보이시죠? 자, 이 점은 각 코드의 근음, 즉 가장 중요한 음을 나타내는 표시이니까 반드시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코드 보실게요. B-7. 네, 1번과 6번 줄은 소리를 막아주시면 되는데, 자, 6번 줄은 5번 줄을 누르는 손가락을 살짝 올려잡아서 6번 줄에 이렇게 닿게 해주시면 소리가 막힙니다. 네, 1번 줄은 손바닥의 살이나 2번 줄을 누르는 손가락이 줄을 누르면서 자연스럽게 닿게 만들어주시면, 자, 이렇게 소리가 막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줄을 막는 게 조금 까다로우실 수도 있지만, 연습해 두시면 앞으로의 기타 연주에도 큰 도움이 되고요. 자, 소리도 훨씬 깔끔하게 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냥 뭐 나는 지저분해도 괜찮다, 일단 치고 볼련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시하시고 우선 코드만 잘 잡고 연주를 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 코드 보실게요. D코드. 자, 이번에 6번 줄을 막는 방법은 엄지손가락을 살짝 6번 줄에 닿게 해주셔서 이렇게 소리를 막아주실게요. 자, 이번에도 나는 지저분해도 괜찮다, 일단 치고 볼련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시하시고 우선 코드 모양만 잘 잡고 연주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이 6번 줄을 막는 게 아니라 6번 줄 2번 플랫을 눌러주시면, 자, D온 F샵 코드가 됩니다. 아니, 소리도 비슷한데 뭐 힘들게 이런 것까지 잡냐 하시는 분들은 그냥 D코드로 쭉 연주해주셔도 크게 이상하진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도 언젠가는 꼭 연습을 해주세요. 자, 다음 G코드. 네, 저는 이렇게 6번 줄 3번 플랫 하나만 누르고 5번 줄과 1번 줄을 이렇게 막고 연주를 했는데요. 자, 막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런 식으로 기본 쉐입으로 연주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코드는 A코드. 네, 저는 다이어트 이후에 요요 현상을 막지 못해서 이 손가락까지 살이 쪄버려서, 자,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세 줄을 눌렀습니다. 자, 보통은 이렇게 하나씩 각각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E마이너. 네, 간단하죠? 네, 주법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파트별 곡 진행 순서부터 확인해 주시고요. 자, 처음 인트로부터 보실게요. 자, 인트로에서는 팝뮤트라는 테크닉을 사용해서 연주를 해보실 텐데, 자, 팝뮤트는 오른손 손날로 이 줄의 끝부분, 자, 이 부분을 살짝 막고 연주를 하셔서,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먹먹한 소리가 나게 만드는 주법입니다. 자, 지금 보신 이 팝뮤트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저희 기본 테크닉 재생 목록에 팝뮤트 하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인트로는 이렇게 팝뮤트를 하신 채로 한마디에 8번씩 다운스트로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and, 2, and, 3, and, 4, and. 자, 이렇게 쳐주실 텐데, 자, 이렇게 똑같은 세기로 치시기보다는 중간중간에 악센트까지 넣어서 연주를 해볼게요. 자, 이때 악센트는 세게 친다는 느낌보다는, 자, 악센트가 아닌 리듬은 저음부만, 자, 그리고 악센트 리듬에서는 줄 전체를 친다는 느낌으로 연주를 해주시는 게 소리가 더 좋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럼 리듬 보실게요.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네, 이렇게 연주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카운트를 세며 연주하시면 리듬이 조금 헷갈리실 겁니다. 자, 물론 나중에는 카운트대로 생각하시면서 연주하시는 게 좋지만 지금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해 볼게요. 자, 이럴 때는 박자에 맞춰서 구호를 넣어서 연습하시면 쉽게 리듬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구호는, 기타는 그랩더 기타! 자, 이걸로 가볼게요. 자, 그럼 이 구호를 외치며 시범을 보여드리면, 기타는 그랩더 기타, 기타는 그랩 더 기타. 네, 이렇게 쉽게 연주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역시 그랬더기. 네, 지금 보여드린 대로 연주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마지막 마디에서 A코드로 체인지는 박자만 체크해 보실게요. 자, 마지막 A코드로의 체인지는 1 and 2 and 3 and 4 and. 네, 이렇게 4박자에서 체인지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방금 저희가 함께 체험해 봤었죠. 자, 이해가 쏙쏙 되는 기저귀 구호에서 보시면, 기타는 그랬더 기. 네, 이렇게 마지막 기에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인트로 4마디 시범 바로 보실게요. 3, 4.
다음으로 이어지는 A파트 보실게요. 자, A파트도 인트로와 똑같은 주법으로 쭉 진행이 되고요. 자, 코드 진행도 똑같이 8마디를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B파트도 똑같은 주법으로 8마디를 진행해 주시는데, 자, 마지막 7번째 마디 G코드에서 한 번만 긁어주시고 8번째 마디까지 소리를 이어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B파트는 한번 8마디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3, 4. 자, 그럼 다음으로 이어지는 C파트 보시겠습니다. 자, C파트부터는 리듬을 바꿔서 신나게 한번 연주해 볼게요. 자, 우선 연주하시기 전에 오른손 커팅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자, 스트로크를 할 때 손날로 줄을 막으면서 스트로크를 해주셔서, 자, 이런 식으로 착착 소리를 내주는 주법인데, 자, 역시 자세한 설명은 저희 기본 테크닉 재생 목록에서 오른손 커팅, 왼손 커팅 방법이라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리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정박은 커팅. 자, 그리고 엇박에서 업스록을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된다고. 네, 이렇게 우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자, 원곡처럼 자,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게 되시면 초보분들께서는 아마 엄청 헷갈리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규칙을 정해서 정박에도 몇 번 소리를 내보도록 할게요. 자, 규칙 첫 번째는 코드가 바뀔 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마디가 바뀔 때, 자, 이렇게 정해볼게요. 자, 그럼 이 규칙을 잘 기억하시고 천천히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 B-7은 첫 마디니까 다운 업, 커팅 업, 커팅 업, 커팅 업. 자, 그리고 다음 마디 D코드. 자, 여기서는 마디가 바뀌었으니까 다운 업, 커팅 업. 자, 다음으로 D온 F샵으로 체인지했으니까 다운 업, 커팅 업. 자, 다음 마디 G코드로 체인지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선 체인지도 되고 마디도 바뀌었으니까 다운 업, 커팅 업, 커팅 업, 커팅 업. 자, 그리고 다음 마디, 자, 연주했던 G코드를 그대로 잡고 계셔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체인지는 안 되었지만 마디가 바뀌었죠. 자, 그래서 다운 업, 커팅 업. 자, 그리고 A코드로 체인지했으니까 다운 업, 커팅 업. 자, 이렇게 처음 네 마디만 살펴보셨는데, 자, 지금처럼 규칙을 적용하시면서 C파트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C파트 16마디 10번 보시면서 함께 정리해 볼게요. 3, 4. 자, 이어지는 D파트 보시겠습니다. 자, D파트도 C파트 리듬 그대로 연주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역시 두 가지 규칙 똑같이 적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추가되는 한마디는 줄을 막아서 소리를 끄는 상태로 다음 파트를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맞고, 2, 3, 4, 다음 파트. 자, 다음으로 2절이 시작됩니다. 자, 2절은 A파트로 돌아가서 A, B, C, 그리고 D파트까지 그대로 연주를 한 번 더 해주시고요. 자, D파트는 마지막에 추가됐던 소리를 막고 기다리던 한마디 기억나시죠? 자, 2절에서는 그 마디를 생략하고 바로 E파트로 넘어가주세요. 자, 그럼 다음으로 이어지는 E파트 보시겠습니다. 자, E파트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한마디에 다운스트로크만 8번씩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마지막 두 마디에서는 소리를 점점 크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시범 보실게요. 3, 4, 1, 2, change, 4. 1, 2, change, 4. 1, 2, change, 4. 점점 크게. 자, 다음으로 이어지는 C-파트 보실게요. 자, C-파트 역시 C파트의 패턴대로 연주를 해주시는데, 코드 진행만 살짝 다르죠? 자, 여기서 당황하지 마시고 C파트에서 설명드렸던 규칙대로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규칙 적용시켜서 바로 시범 보여드릴게요. 3, 4.
3, 4. 자, 다음으로는 아우트로가 진행되고 곡이 마무리됩니다. 자, 아우트로는 총 16마디인데 C파트와 똑같이 16마디 연주를 진행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드시런의 Bad Habits를 배워봤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그래프더 이타의 혁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